1월 29일 운동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브이로그입니다. 아, 저 사실 채널명을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.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영상을 아직까지 업로드 안 했네. 아, 뭐 편집해야 되나? 뭐 짧은 영상인데 이런 것도 막 생각해야 되고 막 잠시 좀 기억의 박스에 좀 잠시 담가놨는데 아 슬슬 영상이 쌓이고 있어갖고 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다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? 저는 오늘 아 좀 많이 피곤했어요. 오늘도 많이 피곤했습니다. 어제 인생은 파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실히 지금 컨디션 저점 맞아요. 진짜 완전 저점 찍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, 그나마 루틴은 정해놨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지 완전 급락 포인트는 그 완전 저점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. 아, 어느 정도 좀 방어선에서 방어선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운동으로 그래도 많이 피곤합니다. 진짜 와씨 오늘 운동 끝나고 샤워하면서 와씨 와 이리 피곤한데 막 이제 계속 혼잣말 했어요. 와 진짜 존나 피곤하다 진짜. 아 아무튼 이제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 자 어제 빅데스크 하나 이제 했잖아. 빅데스크 좀 사실 멋지게 오늘 풀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너무 막 피곤한 거 있죠. 막 일하면서 머리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 매뉴얼하게 풀었습니다. 매뉴얼하게. 뭐 양 자체가 뭐 손으로 하나, 기술적으로 하나, 뭐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빠르겠지만 아 뭔가 오늘은 좀 정해진 시간 내에 태스크를 끝낼 자신이 없어갖고 매뉴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푼 게 좀 후회로 남네요 오늘. 아, 뭔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싶거든요. 올라가려면은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이리 빡센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. 언제까지 이 기업에 다녀야 하나. 이 기업이란 게 지금 현재 기업 말고 그냥 기업 뭔가 끝이 안 보이는 쳇바퀴 속에 뭐 쳇바퀴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편한 쳇바퀴거든요. 어찌됐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. 근근히 먹고 살만한 정도가 되는 거 같죠. 미래가 안 보이는 거 같아요. 아직 안 가서 저도 웬만해서 남과 비교 안 하려고 하는데 부자라서 애들을 그렇게 뭐 시기질투 이런 거 이제 진짜 없어요. 아니, 어렸을 때는 진짜 부자인 사람도 진짜 싫었는데 왜냐면 나 없는데 걔네들은 같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다들 뭐 결단의 순간 실패의 가능성을 떠안고
한 거지만 뭔가 좀 네. 힘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진짜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거든요. 나는 이렇게 한 스텝 밟아가면서 돈 버는 거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한 거고 완전 다른 기준선으로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노력 없이 그냥 노력 없이라고 하면 더 귀한 것 같다고 뭔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은 힘 빠지거든. 삶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파도에 인생이란 파도의 저점일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지금 내려간 이 순간에 막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웬만해서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도움 1도 안 되거든요. 인생이 피곤함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난 왜 피곤한가? 그 힘 빠짐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보면 이유 중에 하나인가? 루틴을 조금씩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6월도 정말 모자란 것 같네요. 오늘은 마트를 좀 들려봐야 돼가지고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